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최근 FIFA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AFC는 최근 회원국의 요청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의 모든 AFC 회원국들에게 플라티니를 FIFA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추천서의 양식을 보냈습니다. 추천서 양식에는 오로지 플라티니만을 지지하고 그 외에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륙연맹이 직접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추천 권리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행위는 FIFA 법규 제24조 1항과 제1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AFC 회장이나 UEFA 회장의 지위를 기반으로 선거 활동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면 이것은 선거의 기본 원칙에 대한 위반이자 FIFA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후보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 추천서 강요 행위의 최대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미셸 플라티니는 UEFA 회장이자 FIFA 회장 후보로서 FIFA 선관위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즉각 표명해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